안녕하십니까. 11월 마지막 거래일인 11월 30일에 인사드립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진입니다. 1900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다시 한번 느끼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유로존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다우 기준 장중 11,000선이 이탈되는 등 큰 폭의 하락이 장중에 있었다가 그나마 저가 매수가 유입돼 낙폭이 좀 줄면서 하지만 3대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약세로 끝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코스피도 1890선 밑에서 출발했었지만 또 1910선 후반대까지 1920까지 노린 적이 장 초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관련 대응 강경 발언 또 무엇보다 중국장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한 급락 때문에 코스피는 재차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다시금 저가 매수가 들어온 현재 1900선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선물에서는 6,000계약 이상 강력한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현물 쪽에서는 개인이 재차 매수세를 유입시켜주고 무엇보다 기관이 다시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한 시장도 조금은 안정되는 듯한 움직임 속에 지금 1550원대 중반 정도의 흐름인데요. 아시아권에서는 지진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니케이도 지금 만선이 이탈됐고요. 중국은 3% 이상이나 급락하면서 2800선과는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 역시 진행을 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니까요. 문자 참여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으로 가서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시장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890에서 어림잡아 1915포인트까지 오늘도 장중 변동성이 한 25포인트까지는 나오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현물 살 생각이 딱히 있어 보이진 않네요. 네, 지금 최근 시장 흐름을 본다면은 뭐 어느 정도 1900선을 중심으로 하는 등락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장중 변동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좀 고압권에서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1920선까지 근접했던 코스피가 다시 한번 1900선 테스트를 보이는 등 장중 등락폭이 뭐 25포인트 이상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극적인 매매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뭐 단기 악재,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발 악재에 의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좀 가파르게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아직까지는 변동성 확대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장이 급락한 게 오후장에 1900을 다시 잃었던 그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중국장은 오늘 왜 이렇게 3% 이상이나 급락하고 있는 건지 또 금리 인상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번 주에 경기선행지수 반등이 기대되었는데 경기선행지수 반등이 실패하면서 긴축의 속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다시 긴축 우려감이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11월 달 CPI, 물가상승률이 10월 달보다도 높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고 특히 이번 주말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우려감들은 단기 자금 시장에까지 반영되면서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하는 등 중국 금융시장에 좀 혼란을 가져오기까지 하는데요. 7일짜리 단기 금리가 뭐 2년 내 최고 수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악재 속에서 이런 가운데 긴축의 속도까지 높일 수 있다는 소식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에 따라서 매물 추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면서 지금 오후장은 중국이 오후장을 시작했는데 3.4% 급락하면서 2700선 중반까지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코스피 오늘 1900선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고 있다고 하셨고 적극적인 대응은 조금 미뤘으면 하면 그런 대응을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장은 그럼 추세가 깨진 건 아닌지 중국장에 대한 의견 좀 주시고요. 마감 전략도 세워주십시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 7월 형성된 상승 추세에 대해 하단부에 있겠고요. 뭐 전저점,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800선을 하향 이탈했지만 2700선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
추가적인 급락이나 뭐 추가적인 뭐 전지점을 깨고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 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겠고요. 이와 함께 코스피 또한 뭐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 높지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변동성 확대 그리고 수급 주체가 부재하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60일선 전저점권 지지 여부 그러니까 전일 지지력을 보여줬던 지수대에서 반등이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1880선 정도의 지지, 그리고 1900선 안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일단 적극적인 매매는 조금 자제하자, 중국 긴축 얘기도 들린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깊이 있는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만나보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다시 재차 오후장에 1900선 회복하고 사흘 만에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는 믿질 못하겠네요. 언젠가부터는 장중 그 변동성을 코스피가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서요. 예, 지금은 실험 과정이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917포인트까지가 올라왔었는데요. 단기 이동평균선하고 일목균형표로 본다면 전환선까지 딱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주식 보유 비중이 너무 높아서 좀 부담스러운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고점에서 한번 현금 비중의 기회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주식 현재 매도를 하고 있죠. 300억 정도요. 선물 쪽에서 좀 많이 사주고 있는데 6천 계약 이상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 선물은 오늘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언젠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지금 선물 시장 보면은 차월물 스프레드까지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재료나 모멘텀 같은 경우도 악재가 좀 오래됐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뿐이지 호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긴 힘들죠. 또 해외 시장의 영향력 역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는데요. 상해나 뭐 니케이 다 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어제 반등을 오늘의 반등을 이해하려면은 또 향후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 추세선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주봉상으로 코스피 200 지수의 이제 주봉을 보겠는데요. 주봉상으로 본다면 이 분홍색 선이 채널을 이루고 있죠. 하나의 채널을 이루고 있는데 종종 약간씩 하나씩 이렇게 좀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것을 제외한다면 거의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하단 지지선에서 거의 4주 연속 찍고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잠시 이 선을 좀 이탈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 오늘 빨갛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숨은 돌렸는데 추세선 유지는 향후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볼 일입니다. 추세선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향후에 고점과 저점을 동시에 높여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서 1870포인트대를 만약에 진입을 해도 전 저점이라고 해서 좋게 보기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순히 절대값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의미가 변화하기 때문이죠. 다시 1870을 간다고 해서 매수를 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가 일단 붕괴된다라고 본다면은 그것을 좋게 보기 힘든 그런 기술적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반등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셨었는데요. 이제는 펀더멘털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기다렸던 산업 생산, 뭐 여기는 경기 선행 지수도 포함이 됐는데, 산업 생산만 놓고 보면은, 22개월, 거의 2년 내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이, 뭐 안 좋은 뉴스가 좀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 경기 선행 지수하고 산업 생산 동향이, 최근에 발표됐었던 그 중국 쪽의 경기 선행 지수만큼이나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경기 선행 지수
지수 보면 10개월째 경기 확장세 둔화 나타나고 있고요. 세부 항목별로 보면 서비스업이나 소매 판매 지표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지표는 모두 다 악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도 낙폭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동행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둔화되고 있죠. 동행지수가 이제 기업 경기하고 바로 직결된다라고 본다면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가동률이나 출하, 설비 투자의 악화가 눈에 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연초에 설비 투자를 해서 가동률 증가되면서 재고가 늘어났죠. 그러고서 경기 정점을 치니까 재고가 증가되면서 거꾸로 이제 가동률 둔화되고요. 수출 경기가 유지되고 있지만 재고 소진 사이클로 진입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설비 투자 지표 역시 부진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경기 조정 국면 진입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전에 있어서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출 경기 쪽이 좀 유지가 되고 더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외 요인이나 이 환율 문제는 앞으로도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음 달은요. 이제 11월 경기 지표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수치 비교가 이제는 1년 전 11월하고 비교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1년 전 11월은 막 이제 경기 반전이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이 강하게 나타났었던 시기죠. 그때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향후에 탄력적인 회복이 경기 쪽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면 이 산업활동의 지표 둔화가 이번 달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까지 다음해 연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는 뭐 11월 거의 마감입니다. 이제 12월을 맞게 되는데 내일부터 말이죠. 월봉상 보니까 1976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윗꼬리가 쭉 달리는 월봉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보통 12월 하면 이제 연말 장세에 뭔가 계절적 특수인 랠리가 나올 것이다. 산타 랠리에 대한 언급이 한 번쯤 있게 마련인데 올 연말엔 3대 악재 때문에 산타 랠리 좀 어렵겠다. 2000포인트도 좀 물 건너 갔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부장님께서는 12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랠리 기대감은 아직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이진 않고요. 일단 월 초반을 좀 넘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이 항상 연말 장세에 대한 그 랠리 기대감으로 넘쳐 흐르기 때문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도 있긴 있고요. 그 이외의 얘기도 좀 해드리겠지만 중반을 넘어서면은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가죠. 연간 기업 실적이 이제 마감되는 시기로 이제 기대감이 가기도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부터는 실적이 다시 포인트로 들어간다. 이제 경기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기업 실적이 12월에는 또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것을 봐야 되겠죠. 3분기의 기업 실적 발표를 돌아보면은요. 한국은 기대보다 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호전된 실적이 발표가 됐었고 강했죠. 그 이유를 좀 본다면은 미국의 실적 시즌에 대해서 기대치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좋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어떨까? 이렇게 놓고 보면 IT 기업을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국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해서 이익 모멘텀 증가 측면에서 좀 더 3분기보다 4분기가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 12월 장세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이런 면을 주가 측면에서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봐도 애플이나 인텔의 주가 흐름 한번 보면은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주가 같은 경우는 대표 기업이죠. IT 업종에 큰 조정 없이 아직도 신고가 부근에 머물러 있다는 점, 언제든지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점, 이 점으로도 한번 짐작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해외 증시의 비중이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미국 쪽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로 들어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까도 중국 긴축 뭐 이번 주말에 어쩐다 저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긴축 얘기가 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12월 10일이죠. 두 번째 주 거래일수로 보면 며칠 안 남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한 2주 정도 뒤에 얘기인데요. 또 13일이 세 번째 주 월요일이죠. 중국 경제 지표 이때 나올 때 한번 긴축 이슈는 또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중반까지는 중국의 긴축이 계속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을 봐야 되는 또 하나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아까 초반에 경기선행지수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우리하고 좀 틀리게 한번 반전으로 꺾였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 지속되는 그 반전 기대감이 실패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망감도 있고요. 경기 반전이 되어도 이제 긴축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 경기 확장 속도가 둔화가 되겠죠. 그렇다면 한국에도 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경기 선행 지수를 놓고 봤을 때도 중국이나 한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모멘텀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단 이제 미국 시장에 악재성 요인이 하나 있다라고 굳이 골라 본다면은요, 항상 미 국채 발행 이 이슈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11월하고 12월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이러한 일정 때문에 달러 강세 추세가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달러 인덱스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한 2, 3주는 더 달러가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점을 감안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거고요. 그 규모를 놓고 보면 11월에 한 5,400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12월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게 큽니다. 5,330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미국채 일정에 따라서 미국채 입찰 일정에 따라서 달러 강세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글로벌 유동성 흐름 측면에서 이 점도 한번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인 12월 달 뭔가 랠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모멘텀은 미국 쪽이 제공을 할 것이다. 달러 강세가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셨는데 결국 12월 중반에 들어서야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고요. 기업 실적을 볼 수 있게 되겠고 또 12월 중순쯤 중국의 물가 등 긴축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12월 초반은 좀 조용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강한 반등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오늘같이 한번 또 반등을 주고 또 조정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한번 본다면은요, 아까 주봉을 봤었는데요. 이번에 한번 일봉을 한번 살펴보죠. 기술적으로 일봉의 수렴 과정이 또 한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11월 초에 한번 이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자라고 했었는데 수렴 과정 이후에 바로 붕괴되면서 확산 추세가 나타났었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추세를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추세가 보통 무너진 다음에 다시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11월 초부터 이어진 그 수렴 과정에서 한번 붕괴된 이후 그 하단선을 다시 잡는다면은 이제 또 다른 수렴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쐐기형이라고 그러나요? 저 차트를요. 이 분홍색 선이 점차 위아래에서 좁아지면서 수렴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저 수렴 과정이 이 차트상으로는 정확히 나올 수가 없겠지만 한번 기간상으로 따져본다면 한 일주일에서 보름 이내가 될 테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월 초반 같은 경우는 이 수렴형이 어떻게 패턴이 완성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지수는 조금 더 수렴하면서 기간 조정 적어도 12월 한 초반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연말 들어서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연기금 좀 따라 사면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연기금이나 국가지자체가 그동안의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었죠. 연기금보다는 오히려 국가 지자체를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도세로 전환을 한 모습을 보면은 시장이 매도세가 좀 클 것이다. 이거를 미리 알았는지 국가 지자체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는 점이 오늘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신뢰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악재 영향력이 좀 소폭 감소된 느낌이죠. 유로존 문제나 중국의 긴축이나 다 신용의 리스크가 아니라 경기 둔화 리스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악재가 아니라 중기적인 악재고 또 글로벌 악재로 간접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악재 반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또 그 반등이 나타날 때 한꺼번에 쏠려 들어가는 그런 급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반등 이외에도 한 2, 3일짜리 반등은 가능하다 이 말씀 다시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 시에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 매도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매수 역시 자제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1920포인트 근접하면서 또 만약에 그 이상으로 간다면 현금 확보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항상 그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하는 것을 생각을 하죠. 투자자들이요. 그거보다는 1920포인트 근접을 하거나 그 이상이 왔을 때 매도를 한 다음에 시장이 반락하면 매수하는 그렇게 좀 심리적으로 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좀 대할 필요가 있겠다. 12월 초 시장은 그렇게 좀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은 12월 한 달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까지 긴 안목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지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수급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동양중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 뭐 이틀 연속 현물을 사주진 않고 있지만 선물에서 6천 계약 이상의 강력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진 부장님께서는 앞서서 이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 앞두고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좀 주기가 어렵다라고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수급의 특징이 있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인 그 수급 구조 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개인과 기관들 쪽에서 순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외국인들 관망하고 있죠. 개인들의 순매수는 이제 저점 매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합지수가 오전에 20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밑에 깔려있던 개인들의 매수 수량들이 일단은 뭐 가격적인 측면 지수가 떨어지면서 그것들이 체결이 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250억의 순매수 수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면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순매수 규모를 축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700억에서 800억가량의 전체 기관들 순매수 규모가 잡혀 있었는데요. 이 오후 들어서 12시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중국의 낙폭 확대 그리고 이제 일본의 지진 소식 등으로 인해서 이 기관들 쪽에서의 매도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는 선물 옵션 쪽, 특히 이제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기존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이제 2만 5천 계약에서 한 3만 계약 정도의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부분인데 오늘 그 흐름상으로 금액상으로 보게 되면은 약 8천억 넘게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약상으로는 6,800 계약 정도의 이 지금 현재 그 이 선물 쪽에서 계약 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흐름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이 베이시스 개선으로 인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단은 이제 차익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비차익 쪽에서 저점 매수 개념의 종목을 주워 담는 그런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종목들 뭐 이러한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 포스코라든가 신한지주 그리고 우리금융, 삼성화재, 하이닉스, NHN 등으로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 쪽에서는 호남석유와 현대중공업, 포스코, KB금융, 글로비스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10시 40분 이후로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 전환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급락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남유럽권의 재정 위기에 대한 확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수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점진적으로 증시는 불안감에서 조금 둔감해지는 그러한 증시가 이제 그 나올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앞서 말씀을 하신 거 뭐 선물 쪽에서의 만기 앞두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 현물 부분과 이제 선물 부분은 좀 차별화되는 그러한 이제 반대되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기 때의 현물 쪽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이제 만기 돼봐야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급과 연관된 업종별 오늘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IT 쪽에 하는 가운데 개인들이 오늘 전반적인 저가 매수 분위기 속에서 IT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IT 오늘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DRAM 가격 예상외로 많이 지금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DRAM 가격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하이닉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영향력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대되는 하나의 리포트가 나왔죠. 증권사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각각 이제 브리핑 자료가 나왔는데요.
상반된 자료가 나와서 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 쪽에서도 여전히 이제 전기전자 쪽, 뭐 삼성전자를 갖다 주축으로 한 전기전자 쪽이 일단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일단은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 매수 개념의 매수를 확대하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분위기 자체는 그렇습니다. 일단 주마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의 입장이라든가 하나의 용기 뭐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조정, 조정을 급박하게 받은 이후에 향후 내년 초,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나 아니면은 1분기까지의 증시 흐름을 보고 이익을 극대화시키자 뭐 이러한 분위기가 현재로서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단기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전기전자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전기전자 과연 믿을만한가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반도체 D램 가격의 이제 하락 부분이 되겠죠. 일단은 이제 그 10월달 부분에 있어서 이제 D램 쪽은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좀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 있고요.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D램 쪽도 있습니다만은 낸드 쪽도 강세를 갖다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뭐 그리고 이제 업황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PC에 대한 이 향후 이제 데스크탑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사양 쪽으로 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쪽이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 이제 수요 감소 이런 부분을 태블릿 PC라든가 다른 쪽에서 이 핸드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라고 한다 이러면 실적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시각 이제 마감 전략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을 드려야겠는데요. 아무래도 바닥 찍은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봤을 때는 안 좋아지는 D램 가격보다는 낸드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좀 길게 보면서 IT 담는 것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5% 급락하거든요. 오늘 좀 잡아볼 만한 쪽은 역시 IT 쪽인가요?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단기,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은 단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 시점은 일단은 지연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악재 요인으로 부각이 되는 세 가지,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대북 리스크, 그리고 이 남유럽에 대한 이제 재정 그 리스크의 확산, 그리고 중국의 긴축,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냐 하면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 우리 증시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단정을 짓지 못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전기전자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1%에서 3% 사이의 이익을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지수가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률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용성 면, 자금의 운용, 뭐 이러한 적인 측면에서 효용의 운용성에 이제 따르면은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는 사봐야 별반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단기적인 측면은 그러한 측면이고, 중기적인 측면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뭐 이러한 측면이 좀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하이닉스가 크게 뭐 이렇게 그 안 좋아지지 않는 한은 영업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뭐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제 본다 이러면은 현재 가격에서 잡아 들어가시는 것도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수 시점을 늘려잡자.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오늘 마감 전략을 조금 종합적으로 봐주신다면 너무 IT 얘기만 한 것도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 쪽에서의 그 어떠한 그 수급 구조를 가지고 가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악재가 돌출된 전기전자 쪽은 그동안에 이제 매수 기반, 즉, 이 월초, 이 11월 달 들어와서 이제 그 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샀다라는 거죠. 후반 들어와서 이제 중후반 들어와서 이제 기관들 쪽에 이제 움직임이 강했는데 그 움직임의 핵심은 이제 그 은행 쪽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지주사 중심으로 한 은행 쪽이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지금 후반 들어서 이제 동시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종이 하나 더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 이러면 기존의 이 기관 중심으로 한 금융주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순매수가 가세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양매수가 들어오는 쪽에서 이제 신규로 이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건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일부 그 이 그 화학주들 기존의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조정을 갖다 이제 선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일부 종목과 그다음 화학주, 건설주, 금융주 쪽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최일종 팀장님의 바구니 안에 담긴 종목들 점검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올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잘 타고 가면서 꽤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아주 좋게 올리고 있는데 기업은행 오늘도 16,000원에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어제 이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 은행주들 달력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처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흑산벽이 나오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 손절가 16,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종가상의 종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16,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일단은 종가 매도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누적 수익률 간단하게 점검을 좀 받아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건지 공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신규로 해서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 관심이 있는 이제 그 현대산업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사 주가 상승의 핵심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일단은 실적 부분이 되겠죠. 과거 2000년도에 용지 투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한 내년에 이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익이 점진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주가에 지금 현재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운대 우동에서 1조 5천억, 그다음에 이제 수원 권선 1차에서 6,800억의 이제 그 마진 부분이 약 각각 이제 40%, 35% 이렇게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주택 부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PF 잔고가 5천억 수준으로 다른 이제 건설업체보다는 낮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리스크 부분이 좀 없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실질적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점차 이제 모멘텀은 이제 그 주가로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보실 텐데요. 일단은 33,300원 정도 수준에서 34,000원 지금 현재 수준까지의 매수 구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만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만 1,000원 부분이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현대산업은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좀 해볼까요? 일단 1차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조금씩 좀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는 건설주인 현대산업이 하나가 추가가 되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니까요. 문자 참여 활발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동양중금증권에선 박현상 대리가 나와주셨고 HMB 에셋의 김동윤 팀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렵게 다시 오후장 들어서 1,907포인트까지 올려놓고 있는데 개인들은 저가 매수를 좀 하는 듯 싶더니 그 매수 규모가 확 지금 줄고 있는
있는 지금은 또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1900 위쪽에서는 확실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개인들의 모습인데 개인들도 박스권에 머무를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박현상 대리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점심 때쯤 제가 오고 있는데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중간에 좀 많이 보합 정도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전으로 무너지면은 끝인 거 아닐까라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 생각을 했는데 좀 지금 다시 좀 상황을 살펴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60일선이 공합지수상에서는 지지선을 역할을 할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끝에 음봉이 세게 실을 것 같을 경우는 하방압력이 강해지지만은 잠깐의 뭐 바람구멍이라고 말씀드릴 수 정도로 한두 번 정도의 뭐 거래량 없는 하락은 아직까지 지수의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 뭐 계속 지금 찍어놨는데요. 1875선, 1880선까지의 하방 압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방에 대해서 저희 나라 시장에서는 내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 고점 부근인 1920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대외 리스크에 대한 악재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혹은 그리고 이평선이 점점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방향으로 좀 세게 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좀 이평선이 줄어들면서도 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존에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손절이라든지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IT 업종에 대한 좀 매기 역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황을 보시면서 홀딩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좁은 박스권의 형성 그리고 수렴 과정 언젠가 한 방향으로 튈 가능성도 수렴 이후에 있어 보이는데 아직은 조금 그냥 살필 뿐 엄청난 손절을 하면서까지 던지거나 비중 축소할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방향성이 나오기 전 조금 탐색하는 그런 구간으로 우리 박현상 대리님은 인식을 하시는 것 같네요. 김동영 팀장님께서.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면 안전바가 있어서 견딜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 즐거움을 견딜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완벽한 롤러코스터다 못해 완전히 멀미가 날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다시 중국발로 해서 급등락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장중 30포인트, 오늘은 대략적으로 40포인트까지 급등락을 완벽하고 있다라면 정말 힘드실 거지만 아무래도 내가 매수했던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종목에 편입됐던 사유가 있다라면 이 안전바에서 내가 나의 신념을 가지고 시장을 조금 롤러코스터만큼 즐겨보시다는 전략인데요. 여기서 나도 또다시 투매가 심리가 흔들린다고 하고 투매로 동참할 것이 아니라 조금 진득하니 한번 가져가 보자. 섹터별로 가져가되 그 중에서 내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매수했던 포트에 구성됐던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심리가 위축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목을 가져오는 것도 그리고 상담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웃음 속에 그리고 녹차 한 잔의 여유를 한번 가지면서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롤러코스터인데 즐기자라고 하셨는데 멀미 나는데 어떻게 봉지가 있어야지 그 녹차 마시면서 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측면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안전바가 있는 롤러코스터와 지금 우리에게는 안전바가 없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손절가가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다라면 내 종목들에 대해서 남들과 똑같이 투매 성향으로 내가 혹시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먼저 일단은 시장 무너질 거는 예측하지 말고 견뎌보자라는 말씀인 거죠. 네, 자 예측을 먼저 하기보다 대응하는 측면 그리고 오늘 좀 올라와서 안도감을 또 내쉬고 있는 박현상 대리님의 1875선, 80선 하방 경직 얘기도 결국 같은 맥이었네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문자 바탕으로 해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주회사 두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15만 2,500원에 20% 정도 사서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자, 최근에 두산 중공업도 안 좋죠. 인프라코어도 안 좋죠. 지주회사 두산이 잘 갈 이유가 없게 됐어요. 지금 14만 원인데 꽤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네, 지금 15만 2천 원 정도에 사셔가지고 14만 예. 원 정도 수익률은 좀 많이 마이너스는 좀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결론부터 최근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홀딩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두산 중공업이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기 민감주 혹은 뭐 기계류 같은
그 업종들이 민감하게 최근에 시장 반응 때문에 빠져서 부산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부각이 되었을 뿐이지 그 주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뭐 최근에 나온 레포트를 살펴보면은 뭐 두산 모트롤, 두산 전자 같은 자회사들의 좀 실적이 좀 더 향상이 되고 있다는 그 레포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두산 중공업이라든지 그 두산 중공업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네. 손자회사 실적 개선세. 그러니까 지주사 같은 경우는 손자회사라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되어야지 약간은 좀 늦게 횡보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주식들의 빠진 폭보다는 두산에 대한 주가가 빠진 폭이 변동성이 좀 적을 거라는 좀 그 매매를 하시면 기억이 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을 같이 보시면은요. 일단 뭐 약간은 수급이 어그러져 있다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외국인들 수급은 어떻게 보면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까지 좀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저기 차트를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15만 2천 원 정도 전고점 부근은 17만 원 정도까지 되지만은 전 저점 부근은 어떻게 보면 11만 원 부근 좀 밴드 폭이 좀 큽니다. 예. 밴드 폭이 클 때는 하방에서 좀 하락한 거에 만큼 3분의 1 정도까지는 최근 시장이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 치면 3분의 1 정도라 쳐도 15만원 초반대까지 충분히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 역시 안전성에 있다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물타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저희가 지수가 1880선에 찍고 올라왔을 때 그 전저점 부근인 그때 두산의 가격은 13만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라면은 13만원 정도 한두 번 정도 좀 물을 타신 다음에 15만 원 정도까지 즉 지금 결론을 드리자면 15만 원까지 주가 여전히 유효하고요. 좀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 얘기는 15만 2,500원에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선 매수가까지 반등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만약 추가 매수하신다면 그 가격대는 13만 원 정도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적으로 아마 가면서 메리트가 지주회사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산 저희가 한번 봐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영우통신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는데 9,150원에 사셨고 30% 정도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지금 9,500원짜리가 거의 한 6,500원 네. 가까이까지 빠졌습니다. 11월 들어서 이렇게 줄창 급락한 원인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 같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11월 달 들어와서 갑자기 단기적으로 급락이 받았던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업황 부분에 대한 실적 악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기계업황 중개기업체들 자체가 4분기, 3분기 실적들이 좀 좋지 못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내년 상반기 부분을 갈 경우에 1, 2분기가 아무래도 매출 드라이브 부분에서 조금 가시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수급 자체가 완전히 꼬였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도 주체가 완벽하게 부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만이 대꾸복구로 지금 현재 매수와 매도를 일괄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현재 수급이 완전히 실종됐다는 측면으로 바라보셔야겠는데요. 매수한 가격 대비 너무나도 급락을 하고 있었는데 왜 빠져나오지 못하셨냐라는 질문에 책임을 먼저 전가를 시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술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찾아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단기적으로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현재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측면에 뉴스발로 들어온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6,600원대 부근에만 진입을 하면 일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동그라미 박스 안에서 현재 지지하려고 하는 힘들이 조금 강하다는 측면이고요. 그 밑으로 주가를 조금 내려가고자 하려는 메이저들이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의 주가 레벨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악재 부분보다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낙폭을 좀 많이 키운 상태에서 다시 재차 반등 부분에 속임수 반등 이후에 현재 눌려있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네.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봉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20주선에 대해서는 이탈을 지금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지지하려고 힘보다는 지금 저항 부분으로 들어왔다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구간을 굳이 견디시지 못하시다면 최종 부분에서는 6,600원을 이탈하는 6,400원까지 이탈할 경우에는 전량 손절 처리를 하시는데요. 일단은 4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그리고 올 업황이 바로 실적이 악화되는 측면에서 내년에 와이브로 부분에서 YMAX라고 하는데 100메가에서 400만가 증가하는 그리고 일본 쪽에 지금 매출 드라이브 계속해서 작은 규모로도 20억 이상 규모에서 매출이 실적과시화가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했을 때 조금 진득하니 기다리신다면 올
올해 초에서 생각했던 랠리만큼이나 내년 상반기에도 조금 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히려 내년 들어서면 주가가 좀 많이 좋아질 여지가 있긴 한데 그 앞선 얘기들은 조금 부정적인 차트 분석에서는 좀 부정적인 사인들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우통신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현재가는 6,750원인데 6,400원 이탈하면 전량 갖고 계신 보유 물량 전부 다 매도하라는 예,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끝번호 2306번 쓰시는 분의 종목 봐드릴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내오셨는데 19,000원에 샀다고 하시고 10% 정도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향후 전망을 물어오셨는데 좀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자리 그 자리쯤에서 사신 것 같아요. 재차 네. 밀려서 지금 뭐 회복이 안 되는데 기관이 그나마 사주는 게 조금 다행스럽다 할까요? 일단 최근 수급 먼저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일단 기관이 지금 한 6일, 7일 연속 좀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차트를 살펴보면 좀 꺾여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정말 기관도 약간은 물려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이 주성엔진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돋보였었던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한 달 정도는 외국인들이 좀 끝을 못 쓸 정도로 좀 계속 좀 팔았기 때문에 좀 빠졌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데는 먼저 실적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이 상승이 돼야지 그 차트 분석이 맞다는 논리화에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1532억 매출액에 182억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4분기 좀 예측 증권사의 의견은 이거보다 조금 줄어든 매출액 1269억 정도에서 139억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대 유지 되는 것은 맞긴 하지만은 폭발적으로 주가를 띄울 수 있을 만큼의 모멘텀은 지금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태양광 관련 테마주로도 가끔 편승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반도체 전공종 부분이라든지 LCD OLED 장치 부분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태양광도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그 태양광으로 뜰 때 태양광 쪽 테마주로 편승돼서 뭐 어떤 종목들이 그 태양광 테마주 반짝이라는 뉴스 보시면은 주성 엔진은 편입이 가끔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쫓아가서 사시면 안 될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어디까지나 기업의 좀 본질 가치를 좀 보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지금 모양을 지금 미리 좀 종목을 좀 보고 좀 찍어봤는데 뭐 지금 하방에 대해서는 뭐 삼각형 패턴이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종합지수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이 수렴을 하면서 하방이 끝이 나는 부근 정도가 아마 17,500원 정도 부근이 이 정도라면 충분히 하방이 끝나면서 이평선들이 5일선이 돌면서 좀 충분히 상승세를 뻗을 수 있을 거라는 좀 그 좀 추측이 좀 들고 있을 좀 차트의 패턴으로 들 수가 있고요. 어디까지나 관건은 기관 수급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좀 더 들어와야지. 외국인 수급이 연만주 이상이 그냥 지속적으로 2, 3일 연속 들어와야지 지금 자리에서 19,000억 이상 때까지 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3분기 실적이 발표했을 때가 9월 초 부분인데 그때 주가보다 지금이 좀 더 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으시면은 일단은 18,300원 부근인데요. 여기서는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17,000원 부분까지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시. 뭐 테마주에 대한 거는 언제 태양광 테마가 불지는 솔직히 저희가 일정을 봐야지 알 수 있을 뿐이고 언제가 바로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의 약간 테마성으로 양봉이 솟을 때 빠져나오신 전략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라든지 보시면은 지금 에포트 나온 걸 살펴보면은 일단 수주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더 내년 2011년부터는 좀 가시화되고 있는 좀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19,000원대라는 주가는 아직까지 PBR 3 적용했을 땐 싸다라는 느낌 들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17,000원 부분에서는 좀 추가 매수에 대한 네. 의견 아직까지 그리고 손절에 대한 의견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히려 그냥 홀딩하고 계시다가 17,000원대에선 더 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끝번호 1340님의 종목이네요. 글로웍스. 자 지금 현재가인 547원으로 매수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연일 상한가 행진을 펼치다가 기관 매도 맞고 지금 연 네. 이틀 한가네요. 네, 일단은 먼저 어떠한 관점 속에서 이 종목을 대체 매수 편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으면 저
김도영이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한 8개월 만에 글로벅스라는 종목 자체를 지금 다시 한번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최근 급등 사유를 알아보는 반도로 몽골 금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실제적으로 금강 캘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연일 급등을 했던 측면입니다. 하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기관의 창구로 분석되어지는 큰 손들의 물량이 다 빠져나갔고요. 외국인 역시도 단기적으로 상한가 부분에서 진입했던 물량 모두 다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간 시태에서 지금 이제 연일 하한가에서 쌓이고 있는 측면에 매도 물량이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굳이 이것을 어떠한 의도 속에 편입을 하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지금 현재 상담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차라리 만약에 금강적인 측면, 그러니까 환율이라든가 금 관련돼서 네. 그쪽으로 안전자산으로 선호 증명, 그리고 시장 부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수혜를 좀 노리시겠다면 차라리 혹시라도 불안감에서 너무나 단기적가의 메리트보다는 애강림혜택과 같은 종목으로 비철금속 자체에서 팩푼 쪽에서의 금강, 금 자체를 캐고 있나라는 자원개발 쪽을 바라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혹시라도 지금 현재 진입을 저가이고 그리고 단기 급등을 노린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 솔직히 지금 매수를 해서 만약에 100%의 수익을 난다라고 해도 전 절대로 즐거워한다거나 고맙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애강림혜택은 오늘 이 시각에 살 수 있는지 뭐 간단하게. 네, 애강림혜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애강림혜택 같은 경우는 같이 금값이 상승할 수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랠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급등락 부분에서 테마가 붙어서 가는 측면이었지만 애강림혜택 같은 경우는 2,300원에 대한 61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천국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에서도 10% 정도 지금 현재가 부분 대비해서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시는 관점이나 제 글로웍스 같은 거에 단기 매매 부분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거 있죠. 저도 좋아했는데요. 깡통 그러시다 정말 깡통 나십니다. 그러시니까 네. 글로웍스보다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애강림혜택과 같은 조금 더 우량한 회사로 좀 매매를 한번 매매 패턴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웍스 사도 될까요에 대한 답은 예, 애강 리메텍 사세요 였었네요. 자, 이제는 두 분 전문가의 끝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의 관심 종목 예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대리님은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아까 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반에 예. 종목 선택하기 좀 요즘 힘듭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가장 높은 거를 좀 들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오늘은 좀 다행이긴 하지만은 좀 약간의 하방 경직성이 무너지는 순간도 어찌까지는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종목 선정이 좀 약간 힘들다는 좀 생각이 좀 네. 들었고요. 일단 현대 모비스 들고 왔습니다. 모비스에 아시다시피 일단 전장 부품에서 1위 업체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신차 효과라든지 그리고 수익 기여도가 최근에 상승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자본 수익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한 거를 자본으로 충분히 매울 수가 있는 자본 수익률 지수 자체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목적으로도 편입을 했고요.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낫다고 보시나 예, 봐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현대 기아차는 좀 약간의 무너지기 약간 직전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네. 현대 모비스는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라든지 기관 매수가 동반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약간 지금보다는 좀 높은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는 중건설 에포트상으로는 50만 원 이상대까지 바라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어제까지 중장기적인 정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오늘 좀 저가 부근에서는 27만 원 부근대에서는 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에서 약간 어깨 부근인 30만 원까지 만약 손절을 하시게 된다면은 약간 힘들긴 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갭 상승을 하기 전 가격인 26만 원까지도 일단은 손절 가로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손절 가로수까지 다가오게 된다면은 나눠가면서 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좀 자신하시는 것 같습니다. 26만 원까지 내려오더라도 오히려 밑에서 더 사는 전략 얘기하셨고 단기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도영 팀장님께는 제가 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주신 코리안 리에 대해서 AS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오늘 기관 매도 때문에 조금 힘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21선에 안착하는 흐름은 좀 좋았어요. 지만 종목별 투자자 부분은 매매 동향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난 18일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들의 평단가를 분석해본 결과 지금 현재 11,693원 정도로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1.7% 정도의 수익
금융기관인데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11,700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외국인과 비슷한 가격에 사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예.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외국인의 일단 수급 먼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상에 보는 빨갛게 보이는 화면 보면 외국인들이 지난 18일부터 계속해서 연일 해서 지금 추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제 그제 기관의 폭탄 속에서도 그래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이 수급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1선에 대한 이탈 여부로 지금 현재 공방을 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지금 20주선에 대해서 아직 걸쳐있다는 측면 그리고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도 외국인의 성향만큼 조금 길게 가져가보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모비스 그리고 코리안 리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양중금증권의 박현상 대리, HNB 에셋의 김도영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동시호가에 접어들었는데요. 어제는 종가상 1900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은 1910까지도 볼 수 있을 듯도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 늘려가고는 있는데요. 글쎄 끝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00 정도만이라도 종가상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판에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로 전환을 해주네요. 저는 마감되고 나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